전라남도 무안. 마을 한 구석에서 눈길을 끄는 특별한 시골집 한 채를 만났습니다.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오시면 뭐 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꽹과리를 탁 쳐주면 돼요. 손님 오시면 쳐주세요. 딱 써 있잖아요. 예, 들어오세요. 예. 초인종 대신 꽹과리.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은 도예가 박종현 씨가 사는 집. 자, 여기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물고기 형상으로 해서. 또 좋은 글귀도 너무 멋지잖아요. 스스로 밝히는 등불이 되고 진리를 등불을 삼으라. 마흔이 되던 해 운명처럼 만난 시골집.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그를 불렀답니다. 낡은 축사 옆에 겨우 버티고 있던 필가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지 16년여. 아이고, 꽃감이에요. 제 이제 겨울 양식. 이제 기계를 안 깎고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걸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집을 산 건 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16년 전에 이 석가래 처마 하나만 봤어요. 사람 손길 간절히 기다렸을 낡은 흙집. 그는 거기 더 마음이 끌려 맨손으로 황토를 다시 바르고 돌을 쌓아 올렸답니다. 쉰이 넘은 노총각 혼자 살아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종현 씨의 집. 특별한 건 없어도 소박한 멋에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상상하다 기분 좋아지게 외롭다고 생각하면 더 저녁에 뭐 해드세요? 아침이슬 먹지요. 점심은 저도 살아야 되니까 또 요리해서 먹고요. 혼자 살아도 대충 때우는 법은 없답니다. 끼니를 챙기는 일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자, 마늘도 넣었으니까 이제 우리 부여표. 제가 고향이 충청도요. 김치에는 그렇다고 별다른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리 온노라 김치찌개 먹자. 이리 온노라 얻고 놀자. 아니 얻고 놀자 말고 인생이 뭐 이깐디 이렇게 사는 게 최고지. 별거 없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요. 내 빛깔대로 내 방식대로. 찌개 하나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지만 세상 최고의 만찬. 지구별에 소풍 와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남자. 이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는가. 몸이 식히고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사는 법. 지구별 여행법이랍니다. 밥밖에 줬잖아요. 응?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먹지 말라겠어. 얘 선사들이. 그런데 홀로 먹는 삼시세끼 외롭지 않나요? 외로워 보시는데요. 원래 고독한 킬로만자의 피곤입니다. 남들 다 제짝 찾아간다는데 자신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종현 씨. 그의 고민은 늘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랍니다. 엊그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제 가마 좀 말리려고요. 이렇게 가마를 가끔씩 말려줘야 돼요. 넘치지 않게 좀 부족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시골살이. 가난해도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자 싶어 무작정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저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늘 물처럼 바람처럼 그런 걸림 없는 그런 삶을 늘 쫓아서 다녔죠. 돈에 얽매여 살던 날들은 늘 후회와 한숨뿐.
행복이란 결코 외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뭐 자유도 갖고 싶고 소박하게 살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것들 나쁜 게 아니라 각자 삶은 다르지만 단지 그렇게 해서는 자유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과감한 선택.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니 가장 먼저 찾아든 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뭐 저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외로울 때 그 기타를 치고 기타는 제 작은 연인입니다. 사랑의 미학이라 할까? 종현 씨의 인생 최고 배필은 바로 이 기타. 아싸가 우리 진짜 캬! 오, 기타 잘 치시네요. 야! 예, 기타 잘 치세요. 뭐 평소 이 정도 실력은 되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철없는 배짱이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타인의 눈에는 이제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저 안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해요. 행복과 불행도 결국 마음 한 자락에 달린 것. 오늘 하루도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